어릴 적 나를 이뻐하던 할아버지가 어렴풋 기억이 난다.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의 목소리가 기억나지 않는다. 나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. 그의 목소리를 제대로 기록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았다.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홀로 오랜 기간 살아온 할머니. 할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동안 그녀의 목소리를 많이 기록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. 먼 훗날 할머니가 내 곁에 없더라도 영원히 할머니의 목소리를 간직하고 싶었다. 누구 잘 커서 취직가는 거냐 보겠나 내가. 손이 다 됐단 게 그래. 만족하단 게 있냐 내가. 한 개도 붉은 것도 없고. 그녀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킨다면 언제든 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. TTS, Text to Speak의 추격어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해내는 기술을 말한다. 즉, 사람이 녹음하지 않아도 글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것이다. 이제 AI 기술의 발달로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TTS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. AI가 목소리의 톤, 억양, 발음, 속도 등의 특징을 분석해 맞춤형 TTS를 만들어주는 것이다. 나는 할머니 목소리의 조각들을 수집하여 AI가 할머니 목소리를 학습하도록 하였다. 새로운 기술과 함께라면 소중한 기억들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았다. 그렇게 나는 몇 초 안에 할머니 AI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. 80세가 넘어서야 한글을 배운 할머니. 아직 한글 읽기에 서툰 할머니를 대신해서 AI 목소리가 그녀의 글을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. 한자 한자 배운 글들이 뜻을 가지고 뇌를 행복하게 한 뒤 좋아하는 책도 더듬거리며 읽어본 뒤 손주들이 왔길래 글 쓴 곳을 보여주더니 와 하고 놀래뿐다. 아름아,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거라. 아름아, 건강하고 건강이 최차와 건강하면 돈도 자연은 따라오고 돈도 뒤에 오고. 내 말이 좋게 해가 보내면 오는 말도 좋게 해가 온다 이거 그죠? 그리만 살면 된다. 추억을 남기기 어려웠던 시절의 아쉬움만큼 새로운 기술들로 더 깊게 기억을 기록하고 싶다.